산대 바다. 날씨도 좋은데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될 때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원조 밸런스 게임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은 바다멍 대신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느끼는 순멍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나무와 풀들이 내뿜는 이 맑은 공기, 그리고 새소리. 이게 행복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기쁨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제주 숲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 그린스팟 흔디해요 공모전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식물 집사분들 그리고 나무와 숲의 매력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린스팟이 뭐예요? 그린스팟은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이라는 뜻으로 공원이나 정원 혹은 길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직접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만든 나만의 작고 소중한 그린스팟. 혼자만 알기 아깝다면 이렇게 직접 만든 그린스팟의 비포 애프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창의성과 작품성을 갖춘 우수 작품 총 6점이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공모기한 5월 31일 금요일까지 잊지 말고 꼭 접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가 그니까 왜 면접만 가면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까요? 할 것도 많고 마음은 초조한데 면접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취준생들의 멘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I 면접관이 여러분의 백이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AI 채용까지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제주도 청년들의 경쟁력과 자신감을 업시킬 수 있도록 자소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풀코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먼저 혼자 쓰면 막막한 자기소개서 챗GPT와 함께 나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볼까요? AI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서는 가상 면접관과 함께 실전처럼 면접을 진행하고 진단과 코칭까지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면접 유형이든 두렵지 않아요. 다양한 유형별 문항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또 AI 역량 분석 게임을 통해 역량 검사를 사전에 대비해 볼 수도 있다고 하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죠. 누구나 아래 주소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시즌은 AI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준비하세요. 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왠지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제주도가 여러분 등 뒤에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